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은 건강에 좋은 식품 1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10가지 식품은 토마토, 시금치, 적포도주, 브로콜리, 마늘, 녹차, 귀리, 연어, 블루베리, 견과류 등으로 모두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마늘의 구성 성분에 주목할 만합니다. 마늘의 성분은 크게 일반 성분과 특수 성분으로 나누이며 특수 성분에는 마늘의 대표 성분인 알리신, 암을 예방하는 셀레늄, 혈압에 효과적인 스콜디닌 등이 있습니다. 마늘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간에서는 지방을 분해하고 위에서는 음식물의 소화를 도우며 신장에서는 혈액 여과와 심장에서는 혈액 공급에 관여합니다. 이뿐 아니라 각종 성인병이나 감기를 예방합니다. 그야말로 마늘은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마늘 냄새를 싫어하지만 냄새가 강할수록 효능이 높습니다. 마늘은 으깨지면서 아밀라제와 결합하여 알리신이 되고 이것을 공기 중에 방치하면 냄새 성분인 설파이드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인 것입니다. 마늘을 으깨서 먹으면 설파이드류란 황화합물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테스토스테론이 늘어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호르몬제를 먹었을 때와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보건대 마늘이 최고의 건강식품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늘은 우리 몸의 병을 치료합니다. 마늘은 살균력이 뛰어나 12만 배 희석한 액으로도 살모넬라균, 장티푸스균, 오이로출균 등을 없앨 수 있으며 마늘의 황화알리는 소독약으로 쓰이는 석탄산보다 살균력이 15배나 강합니다. 마늘을 드시면은 바로 혈관 확장작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항산화작용이 굉장히 강력해서 또 역시 혈관 보호작용이 있는데 또한 마늘은 혈관벽에 생기는 혈전을 없애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예방하며 특히 갱년기장애 여성들의 호르몬 밸런스 유지에 도움을 주고 피부 미용에도 효능이 탁월합니다. 마늘은 종기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마늘은 담음을 없애줌으로써 콜레스테롤 낮춰주고 당뇨라든가 또 심장질환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성인병 질환에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이 준 최고의 만병통치약 바로 마늘입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꿈입니다. 특별히 뭐 이상한 것도 없고 제일 좋기는 말이지 뭐 좀 따라 해보니까 전 간이 좋다고요. 이사가 간이 밝으니 그래서 참 간은 좋습니다. 이탈리아 몬티첼리와 보물섬 남해에 사는 이 두 노인은 마늘 주산지에 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장수 노인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대부분 마늘 주산지에 살면서 마늘을 많이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75세 인구를 기준했을 때 100명당 평균치가 2명입니다. 근데 마늘 주산지가 6명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치에 비해서 3배 이상 높다는 얘기입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비타민 B1과 결합, 알리티아민으로 바뀝니다. 비타민 B1은 우리 몸에서 자동차 엔진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특히 알리티아민은 항산화작용과 중금속 해독작용이 탁월,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알리티아민은 그 효소에서 의해서 파괴되지 않고 또는 흡수도 잘 됩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많이 흡수돼서 우리 생체 내에서 잘 활용이 되어 신진대사를 일으키고 에너지 생성에 큰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마늘은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와
과산화지질의 생성도 방지합니다. 마늘이야말로 노화를 억제하는 완벽한 장수식품입니다. 세계적인 암연구기관인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발표한 암을 예방하는 식품 48가지를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 경우 맨 꼭대기에 딱 한 가지 남는 식품이 바로 마늘입니다. 실제 실험 쥐에 전립선 암세포를 이식, 마늘을 투여하면 마늘을 투여하지 않은 쥐와 비교 전립선 암 발생률이 13%까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마늘의 성분인 다이알리 다이설파이드는 유방암 세포 증식을 억제, 마늘을 많이 투여할수록 암세포가 많이 파괴되는 것도 실험에서 확인됐습니다. 항암 효과가 탁월한 마늘. 그 중에서도 국산 마늘의 효능은 수입산보다 월등합니다. 국산 마늘에 들어있는 항암 성분이 수입산 마늘보다 최고 56배나 많은 것으로 연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암세포에 토종 마늘을 투여할 경우 위암세포의 80%가 죽었지만 수입 마늘은 13%만이 사라졌습니다. 유방암은 국산 마늘을 만나자 암세포의 절반이 죽었지만 수입 마늘의 치사율은 단 1%에 불과했습니다. 마늘의 효능이 가장 강한 것은 단연 생마늘입니다. 그러나 마늘장아찌나 발효마늘 등도 생마늘과 비슷한 수준의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마늘을 껍질채로 가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늘을 까거나 다지고 나서 몇 분간 그대로 둬야만 비로소 활성 성분과 항암 성분이 생긴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건강식품 마늘.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바로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